수도권은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웃돌면서 매우 나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3, 4배 정도 높은 겁니다. 서울의 공기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미세먼지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성북이나 종로, 또 강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오늘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먼지와 함께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면서 시야까지 답답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광주가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바람 때문에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